법인 영업 19강 이익 소각도 우리 법인 영업의 한 비즈니스입니다. 이익 소각과 관련해서 조심하실 걸 한번 쭉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회사가 보유한 잉여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회사 장부, 세무조정 계산서 넘겨보시다 보면, 그러면 재무 상태표가 나오죠. 거기는 자산, 부채를 빼면 뭐가 나와요? 자본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본 항목에 가시면 쭉몇줄안 되는 그 자본 항목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이 나오죠? 예. 요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면 좋은 건가요? 근데 이게 정말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장부가 100%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5억 이익이 났어요. 내년에는 13억 이익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7억 이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지난 3년을 보니까 2020년, 2019년, 2018년 이런 식으로 이익이 났어요. 이렇게 했을 때 미처분 잉여금이 그 전년도 2017년 말까지 만약에 잉여금이 20억 있었다고 해보시자고요. 여기 20억. 근데 18년도에 다 쓰고도 법인세 다 내고 급여 다 주고 쓸거다 쓰고도 5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유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해 연도 유보금은 25억 원이 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3억을 벌었잖아요. 쓸거다 쓰고도 이거 배당 안 받아가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러면 38억 원으로 이제 이것도 합산돼서 이렇게 합산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억 또 벌었잖아요. 그럼 잉여금이 얼마가 돼요? 45억 원으로 이렇게 또 증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속사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얼마인가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현금은 불과 1억밖에 없는 거죠. 장부상에 앞에 자산 쪽에 가서 자산 쪽에 여기에 당좌자산 뭐 밑에 보시면 현금, 현금성 자산 해가지고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 있다. 여길 봤더니 불과 1억밖에 없는 거죠.